네, 안녕하세요. 시욱입니다. 오늘은 뉴진스의 제로 콜라 광고죠. 거기에 이제 삽입된 노래를 앞부분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튜토리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림바 소리가 나오죠. 처음에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의 마림바 소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신디사이징을 통해서 약간 조금 실제 마림바와는 차이가 있는데 소리가 저 같은 경우에 이 로직 안에 있는 마림바 소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라이브러리 쪽에 가서 보시면 말렛 쪽에 그 마림바 프리셋이 있고요. 이 마림바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이제 EQ잉을, 제가 하이를 많이 깎았죠? 하이가 이제 원래 깎지 않으면은 소리가, 이런 소리인데, 이제 하이를 깎게 되면은, 조금 더 몽골몽골해지죠, 소리가? 원곡에서는 조금 더 가공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대체로, 이제 대체해서 요 실제 마림바 소리 같은, 소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마림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림바의 이제 그 로우 쪽에서 낮은 소리 중에 이제 베이스 소리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직 기본 808 베이스로 처리를 해줬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케미를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그 신디사이저 쪽에 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808 베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두 트랩 같은 데 쓰이는 두두한 소리 나는 그런 베이스 있죠? 그거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저음이 출력이 되는 스피커에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08 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쳐줬고요. 이게 보니까 베이스 소리가 지금 A 그리고 F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여기 아르페지오 패턴을 이렇게 제가 찍어줬는데, 요건 이제 손으로 찍었습니다. 손으로 찍고 이제 음이 바뀌는 부분만 제가 패턴을 수정을 조금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로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코드가 나와요. 그쵸? Am7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A 코드.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F7이라고 써있죠? F#7. 그래서 이렇게 A 그리고 F#-7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코드 찾으실 때는 베이스의 첫 번째 근음을 기준으로 찾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이는 음들은 이제 화성악기에서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코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룹이 이제 인트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노래 전반부에 계속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 코드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제 브라스 신스를 이용을 해서 원곡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펙팅을 좀 많이 해놔서 사운드가 많이 울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스 신디사이저 계열의 이제 아날로그 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열어서 신디사이저. 아까 베이스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브라스. 브라스는 이제 호온을 이야기하죠. 그 나팔류를 이제 브라스 관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날로그 호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거 역시 이제 EQ잉을 통해서 하이를 좀 깎아줬어요. 깎지 않으면 소리가 약간 좀 쨍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를 깎으면 좀더 소리가 뭉툭해지죠. 그래서 코드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찾았던 A 그리고 F샵 마이너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인벌전이 된 형태죠. 인벌전을 해서 A를 쳐주고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를 이제 연주를 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드럼 사운드인데요.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볼게요. 박자 세기가 엄청 힘들죠? 이게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운드가 지금 한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한 마디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비슷한데 약간 뒷부분에 이제 클랩 소리가 좀 다르고요. 이게 이제 두번 반복된 사운드, 두번 반복된 이제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소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길래 이것저것 다 찾아놓고 이제 비슷한 소리를 불러 썼는데요. 이제 DMD 이용을 해서 이제 로직 내부에 있는 드럼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이렇게 불러다가 끼워서 좀 흡사한 거를 이용을 했어요. 들어보시면은 이제 뭐 클랩 소리. 이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림. 중간에 약간 그 콜라의 시원함처럼 얘가 하고 터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려고 요거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하이햇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하이 그리고 미들 하이햇 약간 톤이 좀 다른 하이햇 두 개를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패턴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뭐 하이햇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시 들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림이랑 같이 들어보면은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진스 음악을 들어보면 드럼이 엄청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약간 좀 복고풍 드럼이긴 한데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피를 할때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는데 다 따로따로 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무리 복잡한 드럼 리듬도 다 여기 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분음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드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카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드럼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요런 사운드가 이제 나오고요. 보컬까지 같이 한번 처음부터 틀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뉴진스의 제로 노래를 한번 카피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ok.com에 들어가시면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프라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홍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